자리를 예 피해줘야 되겠다. 이제 적당할 때 좀 빠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저희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렇고요. 많죠. 특히 그게 선배가 되면 조심해야 돼요. 예전엔 저 선배들은 이렇게 안 가지. 아, 뭐 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앉아서 이렇게. 뭐 무슨 얘기인가. 그냥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중요하게 얘기라고. 야 인마 술 떨어졌어 이 자식아. 뭐 떨어졌어. 넌 뭐 하는 거니. 고기를 뒤집어라 마라 막 빌리는. 네, 근데 피곤하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특히 후배들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그 한 20분 정도만 제가 있으면 딱 맞더라고. 막 길게 네.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히. 언제 내가 자리를 떠야 될지 아냐면은 내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오버할 때. 지나치게 오버하는 순간. 아, 후배들이? 후배들이. 막 웃어주고 더 크게. 더 크게 리액션이 웃어주고. 커지고. 리액션이 커지고. 그러면 화장실을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조용히 가면은 자기들끼리 막 끼끼대고 재밌어서 웃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가야 될 타이밍이 아, 그때인가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 후배들이 그런 리액션이 너무 좋으면 어머 내 얘기가 정말 재밌나 보다 하고 그게 이제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조심해야 돼요. 그때 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야. 막 박수 치고 뒤로 넘어갈 때. 넘어갈 때 그때 가야 돼요. 그게 나를 후배들이 선배한테 보내는 왔어. 사인 그런 건가요 혹시?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네. 그게 인간의 공통 분모 같아. 그만하라고 오바를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네.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셨어요? 예예예. 예. 아니 그니까. 선생님들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선생님들께는 선뜻 연락을 먼저 드리기가 조금. 그쵸. 아니 그럼 선생님 말고 네. 정말 개인적으로 이분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연락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좀, 귀찮을까 봐 혹시 내가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귀찮은 거 아닌가. 최근에 정웅임 선배님께서 드라마 굉장히 잘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이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번호는 아는데 잘 봤다는 문자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괜히 왜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좀 너무 잘 봤는데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럼.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분 지난번에 하신 나가서 자기가 자기 자랑을 무지하더라고요. 아, 저는 핫해요, 요즘에. 나? 아, 저는 핫해요, 요즘에. 나? 옆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쵸, 근데 오히려 못해. 선배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예능 잘 봤다고 오셔서 그때 타이밍으로 제가 바로 선배님 저 진짜 너무 잘 봤고요. 정말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아예 원래 애교 뭐 이런 거 약간 좀 쑥스러워하니까. 예, 그렇구나. 근데 모든 선배들은 거의 다 좋아해요. 그럼요. 사실 연락처를 여쭤보기도 굉장히 네, 힘들어요. 못 여쭤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선배들은 후배가 연락처를 물어보면 아마 좋아할걸요. 예, 연락을 하건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그래서 서로 그리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도 그리워. 나도 후배 때는 선배한테 좀 당하고 싶은데 선배가 나 그러지 않을까? 이러고 맞아요. 또 역시 후배한테도 또 내가 연락하면 또 후배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서로 그리워하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한승현 씨 한 줄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온 세상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소망할 때랑 그걸 내가 글로 옮겨 적었을 때 아니면 내가 말로 그거를 표현했을 때 힘이 더 커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약간 같은 맥락인 게 쉽다가 아니고 된다. 네. 이거 의미 있는 얘기네요. 네. 내가 가수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수가 될 된다. 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진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음먹은 것 중에서 그렇게 내뱉고 그렇게 행동하고 네. 뭐 주위에 알리고 한 것 중에서 최고로 멋지게 된 건 뭐예요? 거. 드림 콘서트를 중학교 때 갔었어요. 드림 콘서트 중학생 때? 네, 중학생 때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그 몇만 명의 가득 찬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누구 보러 갔었어요? G.O.D. G.O.D. 네. G.O.D. 누굴 제일 좋아했어요? 네, 네 다 좋아했어요. 어떻게 한 명만 골라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언젠간 저런 노래를 꼭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노래를 처음 연습했던 곡을
드림 콘서트를 갔던 10년 만에